안녕하세요, 엄마 티비 구독자 여러분. 자, 우리 5분 복근 운동 화이팅 하는 거예요. 스탠딩. 자, 니업 하면서 상체도 같이 숙여주시고요. 후. 자, 우리 5분 동안 복근만 집중적으로 자극할 거예요. 포터치. 자, 무릎 최대한 펴고 진행해 주세요. 자, 우리 힘들어도 딱 5분만 참는 거예요. 자, 무릎 최대한 펴야 허벅지 뒤쪽 근육까지 자극할 수 있어요. 자, 푸셔 푸셔. 팔 몸쪽으로 당기면서 뉘어. 사이드. 자, 갈비뼈와 골반 사이 간격 당겨주시고. 자, 옆구리 살 쭉. S라인 허리 만들어야 되겠죠. 풍차. 자, 손 쭉 위로 뻗었다가 골반 쪽으로 당겨주시면 돼요. 해. 한 번 더 옆구리를 집중적으로 자극해 주는 거예요. 푸셔 푸셔. 왼쪽. 자, 우리 형들 벌써 반이 나왔어요. 힘내세요. 자, 5분 짧은 시간이지만 강하게 몰아칠 거예요. 후. 오케이. 와, 우리 형님 완전 잘했습니다. 하이네차. 자, 우리 네 가지 동작만 하면 벌써 끝나요. 자, 양손 쭉 뻗고 손을 골반 쪽으로 당겨주세요. 알잘한다, 우리 회원님들. 또 있어. 자, 바로 오른발 또 갑니다. 후. 왜 왼발이 힘들지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회원님도 오른발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려면 왼발의 안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왼발이 힘든 거예요. 자, 몸통 회전. 하이니차 왼쪽. 하이니차 하고 토이스 한 번 더 하면 벌써 끝나요. 할 수 있어. 후. 자, 팔 골반 쪽으로 쭉쭉. 토이스. 자, 몸통 회전.
오케이. 자, 우리 언니 5분 동안 너무너무 잘 따라왔어요. 자, 여기서 10분짜리 복근 운동 한 세트 더 해주시면 진짜 예뻐지는데 하기 싫으면 안 해야 돼. 근데 하면 진짜 예뻐질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 현님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엄마TV가 응원합니다.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잘했어요. 10분짜리 하면 예뻐질 거예요.